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성형에 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보톡스와 필러의 차이점에 대해서 뭐 저보다도 더잘그 꿰뚫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중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뭐 40년, 50년 동안 그냥 뭐 일만 쎄빠지게 하다가 문득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되돌아보면서 그 얼굴 관리에 대해서 이 눈을 뜨시는 경우가 대다수이십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사례자분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으로 보톡스를 볼톡스라고 하시면서 보톡스 맞으면 볼이 빵빵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60에 접어들어서면서 주위에서 볼톡스를 많이 하는 차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주위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볼톡스를 하면 좋은데 그것이 적당히가 안 되나 보더라고요. 고무풍선 같이 터질 것 같이 호박볼 궁둥이 같이 토실토실하다가 나중에는 에드볼룸만 해가지고 결국 울퉁불퉁 늙은 호박같이 된 사람들이 많아 못하겠더라고요. 볼태기에 살 만한 얼굴이 너무너무 싫은데, 볼톡스 맞게 되면 부은 얼굴 같은 얼굴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 보톡스와 필러의 차이점에 대해서 쇼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댓글이 300여 개가 달릴 정도로 필러 부작용 혹은 불법 야매주사 부작용과 이 볼톡스 부작용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왼쪽에 보톡스 주사는 엉덩이 주사와 같이 그 액체 성분으로 부풀어 오르는 효과는 전혀 없고요. 오른쪽에 필러의 경우에는 고체 성분으로 피부에 주사하게 되면 피부 표면이 불룩 올라오는 그 부피의 증가가 있게 됩니다. 즉, 왼쪽에 보톡스는 얼굴이 맞았을 때 얼굴이 빵빵해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고요. 얼굴에 이와 같이 분포하는 표정을 짓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주사입니다. 근데 얼굴 근육이 마비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나쁜 표정을 짓는 얼굴은 눈썹 피부 아래에 있는 추미근이 수축하면서 미간에 세로주름이 잡히게 되는데 이 표정 근육을 약간 마비시키게 되면 미간에 주름이 조금 그 옅어지면서 좀더 마비시키게 되면 이 사진에서와 같이 미간을 찌푸리려고 힘을 주고 그 있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만 주름이 잘 지워지지 않는 듯한 그 얼굴임을 그알수 있겠습니다. 즉, 보톡스 주사로 얼굴 근육을 마비시켜 인상을 찌푸리는 근육이나 입꼬리를 잡아끌어 아래로 내리고 있는 입꼬리 내림 근육들을 그 모조리 그냥 마비시킴으로 인하여 미간이 퍼지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중년에서도 선하고 예쁜 얼굴 표정을 만드는 것이 볼톡스의 효과입니다. 반면 오늘 사례자분이 말씀하셨듯 볼톡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맞으면 볼이 빵빵해지는 주사를 보톡스로 오해하셔서 보톡스가 아닌 볼톡스라고 잘못 아신 것인데요. 사실 그 볼이 꼬기가 있어서 배 나온 사람이 그 사장님 소리를 듣던 1950년대나 60년대 그 먹을 것이 없이 그 살던 때에는 뱃살뿐만이 아니라 얼굴살도 이렇게 말라가지고 볼이 벙벙한 얼굴이 보다 윤택해 보이고 부유해 보인다고 하여 그 촛농을 녹인 뭐 파라핀 불주사라든가 야매 주사 등을 맞아서 볼 빵빵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으셨는데요. 먹을 것이 넘쳐나서 다이어트가 제일 어려운 이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 그 현재 대한민국 현재에서는 이렇게 얼굴살이 마른 사람보다는 얼굴에 나이살이 축적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더군다나 탄력이 있는 젊을 때에는 볼살이 많더라도 예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낙시줄과 같은 피부 유지인대의 영향으로 인하여 점차
울룩불룩하게 됩니다. 필러를 맞게 되면 피부가 팽창하는 효과로 인하여 탱탱해져서 처음에는 만족하여 좋아하게 되지만 풍선을 불어서 한 일주일 이렇게 불려서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그 오른쪽과 같이 그 표면적이 풍선의 이 피부, 풍선의 이 면적이 늘어나는 것처럼 필러를 자꾸자꾸 맞게 되면 피부가 이 늘어나게 되면서 얼굴이 커지고 그 무게로 인하여 더 처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약그 30여 년이 되어 가는데요. 특히나 1990년대부터 그 노화의 한 원인으로 볼륨 로스, 즉, 그 얼굴의 꺼짐이 그 노화의 한 원인이다라는 이런 성형외과 논문이 많이 거론이 되면서 필러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은 지난 30여 년간 아주 그 고도의 그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얼굴살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서 서로 이렇게 엇박자가 난 경향이 있으므로 그 얼굴 크기가 증가하는 얼굴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시술은 좀더 주의해서 해야 하겠고요. 결론적으로 보톡스와 필러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보톡스는 축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필러는 계속 축적이 되는다는 것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